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지표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 선물에서 오셨습니다. 전승지 수석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수석 연구위원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상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서도 뭐 이게 상사분들이랑 갈등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번 주는 이제 실물에 대한 기대감이 네.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충만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다우는 올랐는데 좀 언택트 많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졌고요. 또 실물 경기에 대한 기대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데 이제 금리는 안 오르더라고요. 뭐 제일 좋은 여건이긴 한데 금리는 이미 좀 지난 1분기에 많이 반영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오히려 빠졌고 달러 지수는 미국 경기 좋은데 다 같이 좋을 것 같으니 달러 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오늘 주가 안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이제 오늘 밤에 고용지표 나오는데 고용이 막 너무 잘 나왔을 경우에 금리 올라가고 금리 인상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촉발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시장이 뭐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우는 0.9%, 그다음에 나스닥은 0.37% 올랐고요. 또 미국 국채 금리는 그래도 또 빠졌어요. 국채 금리는 빠졌고 금값은 올랐고 WTI 같은 경우는 이제 휘발유 재고가 조금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하락하긴 했는데 뭐 이번 주 흐름 원자재 가격 오르고 달러 약하고 뭐 주가는 그럭저럭 괜찮은 흐름들이 이제 밤사이에도 나타났습니다. 네. 밤사이 독일 제조업 수주 지표도 되게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영란은행도 뭐 정책을 동결했고 성장률 전망 올리고 네.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도 괜찮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네.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진짜 바쁜 분인데 네. 딱 이 시간만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뭐, 전승지 위원 네, 많이 못 봐서 미안한데 네. 이 전승지 위원의 이 한 주간의 어떤 그 지표들 브리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알면 일단 적어도 큰 흐름 자체는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히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군데 아는 분? 전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니 그런 걸 이렇게 자본해서 뭐 하시려고 하세요? 아니 이렇게 또 하면서 한번 이렇게 붕업도 한번 하고 전승기 위원님 힘도 한번 실어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 주변에 또 많아요. 아, 좀 섭섭합니다. 이진우 뭐 그런 걸 이렇게 또 자본해서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이 의외로 순진한 면이 있어요. 정 프로가. 네,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없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섹터별 볼까요? 섹터별로 네.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그 헬스케어 빼고는 거의 다 올랐고요. 아 이게 좋은 뉴스 같기도 한데 네. 그 백신 특허권을 면제해주겠다라는 소식 좋은 뉴스죠. 때문에. 근데 저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모더나랑 바이오엔테크 네. 막 주가가 밤 막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그거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좀 섭섭하겠지. 에이. 어떻게 개발한 건데? 근데 그것도 저쭉 보면
미국 정부가 돈 엄청 준 거 아니에요? 개발하라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아 좋은 뉴스는 하고 봤는데 그 주가가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별로 성적이 안 좋았던 IT나 통신 서비스도 이제 이번 밤 사이에는 많이 네. 올랐고요. 주간으로 보시면은 역시나 뭔가 지금의 그 실물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원자재, 에너지나 원자재, 산업재 뭐 이런 쪽이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IT나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가 주간으로는 네. 부진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별로 보시면은 밤 사이에 화이자랑 테슬라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모더나나 바이오엔테크 뭐 이런 주식들도 다 1%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 그냥 별로더라고요. 실적 좋았는데 그죠? 네, 좋았는데도 아무래도 뭐 반도체 조달이 안 돼서 자동차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 좀 분위기가 다른 주식보다 더 안 좋은 네. 상황입니다. 네. 주간으로 보시면 아마존도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많이 빠졌네요. 네. 베조스가 그러니까 CEO 베조스가 주식을 계속 팔고 있대요. 근데 원래도 계속 팔아왔는데 이제 3분기인가에 이제 아예 퇴임을 할 예정인데 주식을 계속 뭐 이번 달 초에도 팔고 아마존 주식을 예 네, 가지고 있는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자기 자선 사업하고 그런 데 쓸 거기 때문에 주식을 팔 거라고 이미 이제 계획을 발표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베조스가 계속 주식을 파는 영향 때문인지 아마존은 별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엑슨 모빌 뭐 이런 이제 주식들 계속 좀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고요. 네. 테슬라는 주간으로 6.5%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환 보겠습니다. 네. 달러는 미국 지표들은 다 좋았는데 어쨌든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좋다. 이것 때문에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특히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원자재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백신 그 특허권 면제 뉴스는 신흥국한테 너무나 좋은 뉴스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번 주에 신흥국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이제 대만 달러랑 원화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원화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 보시면은 네. 유가는 뭐 일단은 수요에 대한 기대, 경기 개선 기대 이런 것들 반영하면서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 전체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금은 일단은 달러가 좀 빠지고 사실 금 같은 경우는 그 투기적인 플로우는 별로 없는데 실제 수요 플로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가 이제 좀 가격이 낮아지면서 실제 좀 살 의향을 좀 내비치면서 실물 수요가 있고 중앙은행들도 가격이 높을 때는 안 담더니 이제 가격이 좀 빠지니까 금을 좀 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 광산 파업 이 이슈가 계속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 옥수수 수입한다고 했다가 가격 높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워낙 뭐 브라질 가뭄이나 뭐 다른 나라 수요가 많아서 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제 계속 뭐 그 곡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맥은 없군요. 아 여기 아주 그 메인은 아니라서. 아 소맥이 오히려 예 옥수수 대두까지가 아주 메인으로 보고 아 그런가요? 예. 오. 소맥도 이제 그 다음 정도.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이제 뭐 인플레 이야기는 워낙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의 생각. 최근에 이제 외신들에서 사실 엄청난 인플레가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블랑샤르 그다음에 서머스 이런 이제 레이 서머스 예, 대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근거는 정부가 전시 이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돈을 뿌렸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화가 되돌려지고 있다. 그동안 이제 물가를 낮춰왔던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가를 낮춰왔는데 이 세계화가 되돌려지고 있다.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 중국의 인구 증가가 정점을 찍었고 미국도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 또 이제 노조가 강화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구조적인 인플레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조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해 바이든 행정부의 그 노동 정책, 노조 강화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항상 위기가 끝나면 물가가 이제 오르기 마련인데요. 이쪽 차트 보시면 금융위기 끝나고도 물가가 막 올랐고 가장 큰 이유는 기저효과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요새 얘기하는 이제 병목 현상, 공급 차질. 그러니까 공장 다문 닫아놓고 사람들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산할 준비는 안 됐는데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결국은 위기가 끝나면 항상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도 그때도 막 QE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인플레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런 트레이드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이제 그러니까 저물가 시대를 우리가 계속 좀 경험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좀 지금 상황을 보고 엄청난 물가 상승 압력이 올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 70년대 같은 엄청난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이 올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여기 미국의 출산율을 보시면 그러니까 30년대부터 시작해서 베이비 부머들이 물론 엄청난 노동력을 공급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그 성장과 수요를 자극을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그때는 이제 닉슨하고 70년대 초에 그 연준 의장 아서번스가 친구였거든요. 근데 네. 닉슨이 재선하고 싶어서 물가 막 올라갔는데도 이제 금리를 낮게 유지해라, 금리 내려라 하면서 결국은 정책 당국이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죠. 불러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 연준 의장이 뭐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결국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물가 상승 압력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일단은 정책 통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그런 70년대 같은 인플레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다음을 보시면 이 팬데믹이 만든 물가 상승 경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병목 현상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넬런도 그런 얘기했죠. 병목 현상.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약간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네. 항상 위기 이후에는 병목 현상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 백신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회복하는 경로를 신흥국은 굉장히 천천히, 선진국은 매우 빠르게, 특히 이제 백신 보급 이런 이슈가 이제 신흥국은 거의 백신 보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디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 네. 선진국은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 보니 네. 특히 이제 비철 시장에서 칠레랑 페루가 이제 제일 그 구리를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이제 이 신흥국들은 아직도 코로나가 한참이고 네. 이제 정상화 되려면 멀었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인데 그 수요하는 사람들은 너무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고 요새 뭐 친환경이니 뭐 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리 수급 전망을 보시면 사실 11년도에도 구리가 만을 찍었었어요. 만을 찍었었는데 지금 수급 불균형 여건이 그때보다도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 수급이 불균형 해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 팬데믹이 만든 또 다른 경로는 네? 선진국들이 엄청나게 지금 돈을 뿌려놨고 그러니까 선진국이 경제 봉쇄도 제일 심하게 했었고 돈도 제일 많이 뿌리다 보니 저축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 저축률 대비 19년 저축률 차이를 보시면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저축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의 소비가 빨리 더 신흥국보다 더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 불균형을 좀 심각하게 할 거라는 점. 네. 요 점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인플레가 올지 말지는 사실 결국은 한참 뒤에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어쨌든 인플레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네. 거고 하반기 내내 계속 문제가 될 거라는 점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임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최근에 미국 레스토랑 맨하탄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구인난. 네, 구인난이 엄청 심하고 네. 뭐 사이닝 보너스 주면 서버들 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기 소득 수준별 고용 상황을 보시면 저소득층이 사실 뭐 좀 중위 소득 이상은 크게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고용이 훼손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저소득층이 아직도 한참 회복되려면 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주간 추가로 이제 실업수당 주던 걸 더 준 게 어떻게 보면 음모론 아니지만 그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기 위함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서비스업이 빨리 개방이 될 건데 그 뭐 계속 돈을 주면서 일자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죠. 네,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고. 아, 맞아요.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그 9월 달에 실업수당 추가로 주던 거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임금 상승 압력도 줄어들고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빨리 돌아오고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제일 좀 염려하면서 봐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네.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서비스업은 계속 더 오픈을 할 거고 임금은 올라가고 사실 근데 이 사람들 돌아올 경우는 임금은 천천히 올라가고 연준은 기존 경로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임금이 갑자기 더 많이 올라가면 원하지 않는 금리 인상 물론 하반기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점이 굉장히 당겨질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소득층이 고용시장에 다시 돌아오느냐 특히 이제 고용시장 참가율 이런 것들 좀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이제 외환시장 수급인데요. 아니 근데 그 연준에서 예. 이 임금이 올라갔다는 거를 이제 수치로 보고 이제 이걸 뭐 저 금리 결정에 참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금이 올랐다는 거에 그냥 예를 들어 뭐 5.3% 올랐대 이거 보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임금 5.3% 오른 거에 그 내용들을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임금이 실질적으로 다 정부민들이 오른 건지 그래서 5.3% 예를 들어 뭐 5%가 오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경제에 덜 참여하니까 임금을 저기 고용주들이 많이 올려서 이게 오른 건지는 근데 결국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 있거든요. 그 수치적으로 오른 것만 하더라도 예, 물가 상승 압력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금리 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 아마 연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고용률과 임금 상승률을 보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사실 이제 배당 시즌이 끝났고요. 삼성전자 네. 배당일이 4월 16일이었는데 막 다들 계속 눈여겨봤는데 우리 환율이 그 즈음에 좀 지나고 빠졌어요. 아, 역시 소문난 잔치였나? 라는 생각은 들고 이제 소문난 잔치라는 게 삼성전자 배당금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면 환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막 영향이 크게 없더라고요. 네. 이유는 뭐 사실 미리 사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재투자하려고 놔둔 부분도 있고 미리 많이 좀 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분기 달러 강세였고 이미 삼성전자가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할 걸 4월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외국인이 사놓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4월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일단 배당 시즌 끝나면은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무역 수지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좀 많아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배당 시즌 끝나고 뭐 글로벌리 분위기 좋고 뭐 수급도 조금 개선되면 환율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4월 그 수출입 데이터 나온 걸 보고 네. 생각을 바꿔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4월 여기 무역 수지 보시면은 4월 무역 수지가 4억 불도 안 났어요. 무역 흑자가.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거든요. 아 그래요? 에이. 우리나라요? 예. 수입이 많이 늘었나 보죠? 네 맞아요. 수출이 그렇게 40%나 에이. 늘었는데 아~ 이게 사실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뭐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지금 막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수입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무역 수지가 많이 줄었고요.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뭐 시원하게 환율이 빠지기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그 병목 현상들이 뭐 일부에서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못 만들 것 같다 이런 우려감, 그렇죠. 경기에 나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네. 특히 이제 대외 뭐 우리나라만뿐만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차트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달러 막 수요가 덜 좀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 수요를 발생시켰던 그런 것들이 조금 사그라든 그런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네.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직접 거래
보시면은 거래액이 올해 2월이 피크고 조금 이제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그 개인분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1월이 거의 그러니까 순매수가 50억 불, 2, 3월이 한 30억 불, 4월이 22억 불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조금 잦아들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전반 투자에 대한 그런 약간 모멘텀이 연초에 너무 컸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홍콩 신문이 그 타이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가 이제 사실은 4월 말에는 중국 무역 그 대표단을 뭐 다음에 만나봐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곧 만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좀 이제 막 그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제대로 만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에서 그 고위 그 외교 쪽에서 한번 했죠. 네, 만나서 분위기 별로 안 좋았고 네. 4월에 기후 특사가 한번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존 캐리. 네. 그다음에 그 기후 정상회담 화상으로 만난 적이 있고 네. 그 만나면 이제 그 다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서 4월 말에 또 그 타이 대표가 1단계 무역 합의 내용 좀 점검해 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작년도 1월 15일에 막 한참 싸우다가 우리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자라고 한 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중국한테 우리 수입하는 거 좀 늘려라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이제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 2020년에는 기존에 하던 거에다가 한 760억 불 더해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한 1200억 불 더해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행률이 작년도 이행률이 한 57%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품목에 대해서 네. 거의 이행을 못한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수입을 별로 이제 소비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네. 별로 이제 작년에는 무역 적자가 줄긴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좀 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도 별로 분위기가 과연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들고요. 특히 이제 6월 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2월에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해서 4대 핵심 산업의 공급망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이제 100일 시간을 줬어요. 네. 그 결과가 6월 또 초에 나오거든요. 그 뉴스 내용들이 또 중국에 막 그렇게 좋을까 약간 생각은 들고요. 그렇군요. 중국이 요새 막 호주랑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아서 어제 네. 이제 경제 전략 대화 안 하기로 했고 EU하고 하고 있던 무역 그 합의도 네. 일단은 이제 멈췄어요? 네, 멈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이든 들어오니까 전열이 정비가 확 돼버리는구만. 예전에 저 뭡니까 트럼프 할 때는 아이 쟤 그냥 하라 그래 그런 분위기였잖아. 동맹들이. 근데 네네. 바이든이 딱 들어오니까 유럽도 뭐 호주 뭐 일본 뭐 할 거 없이 단일 대우로 일사불란하게 중국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데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 네. 중국이 훨씬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위안화 환율은 또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채권 자금 일단 받아야 되니까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 옛날이요. 어? 트럼프 때가 더 좋았네. 차라리 약간 북한도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위원님, 수석연구위원님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용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